안녕하세요. 회심이TV의 회심입니다. 익스프레스 생활체육의 꽃이자 넘어야 할 산이죠.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익스프레스, 이 러버가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의 경우 한 명도 쓰지 않고 있고 생활체육의 숏의 숏핀풀의 50%는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어요. 그렇다는 거는 기술의 이제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익스프레스라는 이 러버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얘기인 거죠. 기술이 올라가고 공격력이 좋고 완성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익스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, 그리고 너클의 구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로 뭔가 뚫어낼 수 있는, 상대를 이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생활체육에서는 정말 효과적인 러버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이제 레슨하시는 분들의 숏핀풀이 12명 정도에서 6명이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어요. 나머지 6분은 거의 이제 뭐 깨끗한 숏핀풀, 뭐 모리스토나 시미트리 이런 러버를 사용하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제가 레슨도 많이 하고, 제가 익스프레스를 붙이고 레슨도 많이 해요. 제가 익스를 대비를 시킬 때, 이제 제가 익스를 붙이고 공을 칠 때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. 제가 공을 치면은 이제 만약에 레슨을 해줄 때 민으로 치면 그냥 오는 대로 쭉쭉 정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밀어도 바로바로 잘 넘어가는 상태가 되지만, 익스로 공을 제가 칠 때는 항상 어떤 느낌으로 치냐면 이 공을 이렇게 잘 받쳐서 공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를 놓고 거의 가까이 약간 이렇게 붙여서 치는 느낌으로 쳐요. 이 공을 흘리지 않겠다, 네트로 아니면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목표를 두고 치는 거죠. 그러니까 거리도 조금 더 신중하게 가까이 놓고 그리고 각도 조금 더 열린 상태, 공하고 나하고 가깝게 잠깐 멈춰서 두꺼운 각으로 약간 뭐랄까요, 이렇게 약간의 붙여서 치는 느낌으로 쳐요. 그래야 공이 실수 없이 넘어가기 때문이죠.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친다라는 거는 이쪽 익스를 쓰는 사람도 이 공이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타법이 점점 그렇게 가져가야 되고, 받으시는 분들도 이 공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붙여서 쳤어요. 그러면 이 공 자체가 민보다는 당연히 볼 뒤가 짧아지겠죠. 약하다는 거죠. 이게 올록볼록하고 약간 무르고, 익스를 쓰시는 분들은 스폰지도 조금씩 얇게 가져가요.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스폰지가 두꺼우면 그만큼 자기가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인가 1.5 정도의 이제 나 더 얇은 쪽을 많이 사용하시는데, 그걸 가지고 이제 공을 쳤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쳐보면 걸려요. 그렇다고 커트라면 떠. 그러니까 이 공은 커트는 아닌 거죠. 커트는 아니나 그냥 치면 걸리기 때문에 약간씩 들어서, 아니면 약간씩 멀리, 아니면 네트를 조금 더 뭐랄까 높다 생각하고 치는 그런 타법 하나 정도는 내 몸에 가지고 있어야 익스를 상대할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냥 치면 걸리고 들어 치면 나가고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약간 들어서 저쪽에다 떨어뜨리는 포물선에 공을 많이 쳐낸다거나, 아니면 이제 약간씩 미리미리 받쳐서 이 공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치는 타법 을 자꾸 이제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고, 그렇다고 이제 커트는 아니기 때문에 냅다 들어치면 다 나가게 되어 있고, 어제 레슨을 하면서 이제 공을 치는데 자꾸 걸리니까 들면 나가고 이러니까 이게 커트는 아니네요,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. 또 이제 엊그제 이제 익스로 제가 연습을 시키다가 하는 얘기가 되게 어려운데 기다려 보니까 공이 딱딱 쓰네요, 이런 얘기를 들어요. 그러니까 공이 깔린다는 건 속도는 좀 느릴 거고, 바운드 이후에는 이제 변화가 거의 없어지는 그 너클에 약간 그 삐질삐질하게 가면서 쓰는 그런 상태의 공들이 자꾸 나와요. 그래서 이 공이 맹공보다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까다롭긴 하지만 정확히 보면 조금 더 잡아서 칠 수 있는, 조금 기다려보면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까다롭긴 하지만 공이 더 서 있는 거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칠 수 있는 그런 볼의 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깔리긴 하지만 바운드 때까지만 보면 너무 어려워. 근데 이 바운드를 지나서 내가 조금 띄워서 보면 얘가 갑자기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앞으로 확 튄다거나 공이 확 죽는다거나 이런 볼이 아니라 약간 바운드까지는 낮고 깔리고 빠른 듯 하다가 내가 치려고 기다리면 바운드 위에 약간 느려지면서 공이 풀리면서 쓰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그런 볼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약간씩 기다려 볼 줄 알아야 하고,
내가 원래 평상시 치는 볼보다 갑자기 약간씩 느리기 때문에 내가 원래 치는 박자로 스윙을 했을 때 공이 나한테 오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죠. 그래서 나는 치려고 했는데 공이 아직 저 앞에 있는. 그래서 자꾸 엉덩이를 빼고 치게 되고 엉덩이를 빼고 치게 되는 상황이 나와서 원래 내가 좋아하는 위치에서 공을 자꾸 치지 못해서 못 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볼들이 왔을 때는 내가 조금씩 참으면서 조금만 한 번만 더 참으면서 숨을 한 번 더 참으면서 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을 내가 약간 이 몸으로 약간 이렇게 다가가면서 끌고 약간 공한테 다가가면서 치는 훈련. 네, 그리고 민공이 숫자로 0이라면 0.5 또는 1 정도의 너클 또는 커트가 있다는 가정하에 공을 그 정도의 커트의 양을 가지고 치는 연습. 커트는 아니지만 커트로 가정했을 때는 커트가 많이 먹은 커트가 10이라면 연결 중에 익스볼은 제가 생각할 때는 1, 2 정도의 아주 약하고 약한 커트 정도의 느낌으로 계속 살짝의 눌린 커트, 살짝의 눌린 맹공 정도로 생각하셔도 계속 걷어 올리실 수 있어야 해요. 그런 연습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맹공이 0, 커트 많이 먹은 커트가 10이라면 익스는 이 모든 공이요 0에서 커트 양 4 정도까지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탁 눌러치면 약간 깔려. 그래서 커트의 양 1, 0은 뭐냐면 계속 깔리는데 0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볼에서 0이 나와요. 상대가 공을 빡 길게 확 줬어요. 근데 익스가 이 공을 딱 때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 밀려서 들어서 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볼의 경우에만 민 러버보다 그냥 평면 러버보다 더 깨끗한 맹 공이 가요.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공이 가요. 내가 이렇게 확 밀려서 뭔가 이렇게 들어쳤을 때. 그래서 그런 볼 0. 자, 커트로 연결이 됐으면 이 사람이 힘을 탁탁 찍으면 깎일 수도 있고 조금 풀릴 수도 있지만 커트 양으로 보면 2에서 4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. 네. 그리고 이제 상대가 드라이브를 잘 걸었어요. 그때 누르면 한 커트 양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커트 2, 3 정도로 뭔가 커트 같은 느낌의 볼이 회전을 많이 줬을 때 익스가 받았을 때 또는 내가 공을 강하게 쳤는데 익스가 딱 받았을 때는 나한테 느껴지는 커트의 양은 한 2, 3 정도인 것 같고 힘없이 준 볼을 힘없이 쳤을 때는 눌림 정도가 덜해서 커트 양으로 보면 뭐 1 정도? 그러니까 가볍게 치면 가볍게 넘어오고요. 익스가 세게 치면 이제 약간 깔려가겠죠. 그러면 이제 커트 양은 조금 많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커트 양이 5가 중간이라면 5 이하의 볼이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를 올려서 와 들어갔으니까 와 떴다 이번에 기분 좋게 칠 볼이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기분 좋게 친다는 거는 아주 깨끗하게 나한테 5의 속도로 와서 5의 속도로 와줘야 기분 좋게 빡 때려지는데 뭔가 이렇게 5회 속도로다가 맞고 3회 속도로 죽어서 오고 맞고 쓰고 안 나오고 멈추고 이런 볼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볼을 대비하면서 계속 이제 숫자로 보는 커트의 양 1에서 3 정도의 볼을 칠 수 있는 능력. 그래서 드라이브든 뭐 포핸드든 백핸드든 약간씩 미리 눌러서 약간의 포물선을 줄 수 있는 볼 타법의 연습. 아니면 약간씩 안 걸리게 그렇다고 멀리가 아니라 커트 양의 1 정도의 느낌으로 계속 칠 수 있는 상태. 공까지 내가 다가가서 칠 수 있는 상태. 한 바짝씩 기다려서 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해 보셔야 익스를 정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레슨을 할 때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. 우선은 포핸드 치라고 그러고 익스로 탁탁 받아주면서 약간 그 눌림을 치는 연습. 그다음에 거꾸로 내가 익스로 치고 백핸드로 받으면서 그 약간 깔려오는 거를 약간씩 들어치는 연습.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커트 연습을 해요. 내가 팍 찍어도 보고 밀어도 보고 했을 때 커트 양이 약간씩 바뀌지만 거의 없는 커트를 뭐 잘하지 못하더라도 각을 약간 바꿔주면서 조금 세운 각으로 하면서 내가 죽일 수 있는 상태로 받을 수 있는 상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커트 해보고 커트 볼을 쳐보고 그 다음에 눌려오는 또 맹공을 쳐보고 근데 이제 커트 양이 비슷비슷해요. 기술은 커트고 쇼트지만 커트 했을 때 커트 양 적은 거 상대가 쳤을 때 익스가 대주면 또 깔려서 가는 그 느낌이 커트 볼 쳤을 때랑 그 다음 볼 눌려오는 볼 쳤을 때의 느낌이 커트 양으로 뭐 1, 2, 3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커트 볼이 왔을 때 이 볼을 안 나가게 치고 저기서 익스가 눌러주면 또 이 볼을 안 걸리게 치고
네, 이런 연습을 자꾸 이제 손에서 그냥 편안하게 치는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내가 조절해서 약간씩 이렇게 치는 연습을 계속 랠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신경을 뭐랄까요? 놓지 않고 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익스를 다룰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공을 계속 치다 보면 느리게 오는 볼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너클로 온다는 건 약간 공이 쓴다는 거거든요. 이 쓰는 볼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이게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공을 내가 가서 탁 잘 치면 저 잘 칠 수는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익스를 조금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, 그 이제 커트로 비유한 커트 0에서 4까지의 그 없는 커트, 약한 커트의 그 느낌의 볼들을 계속해서 처리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